안녕하세요. 대박 스윙, 옥스윙,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. 여러분, 수직 낙하라는 얘기 요즘 많이 나옵니다.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딱 한 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뜨리고 내려온 다음에 몸을 돌려서 쳐줘야 된다.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런데 이 동작은 분명히 이제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백스윙을 들어서 내리고 이렇게 돌린다고 하는데 뭔가 내리는 과정과 돌리는 과정이 힘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정말 어색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. 저는 이 레슨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힘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. 그러면 수직 낙하를 하라고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. 이유를. 그러면 저는 그 이유를 안다면 수직 낙하를 안 해도 되는, 저절로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게 제가 골프하는, 또 골프 레슨하는 방식이거든요. 자, 봅니다. 여러분이 백스윙 할 때 가장 문제는 뭐냐면 측면에서 제가 그 이 레슨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백스윙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왼 골반 들어가고 반드시 양손이 뒤통수에 와 있어야 됩니다. 라고 강조했던 건데 자, 보십시오. 그냥 일단은 이 하체를 떠나서 무조건 양손은 백스윙의 가장 정의는 이 양손이 내 뒤통수 쪽으로 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. 그렇죠? 이게 뭐 위든 낮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근데 내 뒤통수로 와 있어야 돼. 그래야 내가 마음껏 돌려도 스윙이 몸보다 뒤로 따라오면서 스윙 궤도를 익힐 수가 있어요. 그럼 여기 뒤통수 있을 때 아무리 몸을 들어도 이렇게 엎어 때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. 뒤통수에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맨날 제가 강조했던 여기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시작하면 이렇게 엎어 때리는 거지만 내 뒤통수에 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돌리기 시작을 해도 얘는 분명히 밑으로 떨어지는 역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이렇게 수직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. 수직이라는 건 이 여러분들이 뭐 보통 샤프트를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걸 오해를 하시는데 팔을 들어져 있는 팔을 수직으로 붙이고 스윙 궤도를 만든 다음에 치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직하세요.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렇게 샤프트를 수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팔꿈치가 수직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예요. 그러니까 이 상태에 가서 팔꿈치가 허리하고 좀 벌어져 있잖아요. 이걸 붙이면서 내려오라는 뜻인데 여러분이 뒤통수에가 있으면 몸부림을 치면 그냥 붙게 돼 있어요. 그 위치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프로 선수들이나 아니면 주니어 선수들에게는 야 수직으로 떨고 하지 수직으로 떨고 하지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해요. 왜? 백스윙 탑이 뒤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. 그냥 스타트 시키면 딱 붙어서 내려오거든요. 위치가 여기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 맨날 엎어 때리는 이유는 백스윙이 여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엎어질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엎어지니까 아이고 그거 엎어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하면서 이렇게 붙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수직 낙하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된 백스윙 위치 때문에 그렇다. 그럼 제가 바로 지난 시간에 레슨 드렸던 백스윙에 대해서 이 위치를 갖다 놓고 이게 쉽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백스윙을 할 때 왼 골반을 같이 돌려주면 그 위치로 편하게 가니까 이 형태 괜히 하체 붙들려고 하지 말고 딱 갖다 놓으면 완벽한 백스윙 위치로 오게 되는 거죠. 그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은 스윙 다운스윙을 시작하면 무조건 수직 낙하를 안 해도 되는 완벽한 스윙 궤도를 만들기가 쉽다는 거예요.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그럼 하나 더 집어넣어요. 이제 이 레슨들 전에 뭐 드렸어요?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뭐예요? 슬라이딩 바디턴, 슬라이딩 체중 이동이죠. 자, 봅니다. 백스윙을 갔어요. 그 다음에 하체를 밀어 넣어줘야지 뒤통수 뒤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, 손이. 그럼 이렇게 뒤로 갔어요.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슬라이딩이라는 건 이 모양대로 그대로 벽까지 가기로 했죠. 더 이상 못 갈 때까지. 그리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처진다고 그랬죠. 그러면 봐요. 여기에서 백스윙 뒤통수 가 있어. 그리고 여 가는 동안에 시간이 좀 있어요, 없어요? 있어요. 이때 상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? 아니에요. 옆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 얘가 이렇게 떨어집니다. 옆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여기 와 있다면 이동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져요.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. 그런데 뒤통수가 있으면 이동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붙어요. 그래서 스윙 궤도를 딱 맞출 수 있게 자리에다 갖다 놔준다는 겁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다 가면 저절로 안 넘어지려고 힙턴이 되면서 샷이 된다고 그랬죠? 자, 보세요. 첫 번째 골반을 돌리면서 이 양손이 뒤통수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모양 그대로 이동을 할 때 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요. 저절로. 왜? 뭘 해야 되니까. 다운스윙 시작했으니까. 그러면 얘는 모조리 이제 공을 칠 준비가 돼 있는 거죠. 그럼 더 이상 못 가니까 일어나면서 빵!
이 공이 때려지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. 그럼 제가 연속 동작으로 해볼게요. 놓고 백스윙 뒤통수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럼 골반을 충분히 돌려도 돼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슬라이딩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슬라이딩을 했더니 계속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공이 때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다시 백스윙은요, 제가 정말 뭐 이런 뭐 테이크백하고 뭐 코킹하고 이런 얘기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양손이 뒤통수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즉 백스윙의 역할은 스윙 궤도에 맞춰서 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. 자, 다시 여기서 가고 저는 슬라이딩만 할 거예요. 치지 않고 백스윙 때 뒤통수에다 갖다 놓고 뒤통수 이런 식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. 어, 그랬더니 푸시 드로우도 잘 나오고 큰 힘 쓰지 않고도 뭐 지금도 한 175 정도, 6 정도 제가 그냥 편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나오잖아요. 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뒤통수 이런 식으로 쳐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아웃 스윙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드로우도 편하게 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수직 낙하를 하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백스윙 위치만 잘 만들어 놓고 다운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만 만들어 주면 편하게 되는 걸 여러분에게 하게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. 하게끔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. 그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랬으니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죠. 왜냐하면 백스윙 위치가 잘못돼서 어퍼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등장한 레슨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방법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쉽게 해결이 되는 방법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백스윙 탑 때 내 뒤통수에 와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을 하시고 죽어도 거길 못 가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골반을 밀어 넣으면서 갈 수 있는 몸의 유연성은 없으니까 그 몸의 도움을 받아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시작하시게 되면 진짜 너무 편한 스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전체적인 지금 뭐 재미있는 걸 만들려고 빌드업을 하는 중이니까 그냥 꾸준히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